문제는 이 생각을 두서없이 하면 두서없이 뭐 하게 됩니까? 말하게 되죠. 말과 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생각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전문 툴이 있다라는 거.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 생각 정리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5년 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이 스마트해진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머릿속을 스마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 인터넷이나 정보기기, 스마트기기가요, 오히려 우리의 뇌를 바꾸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까지 비판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이제 얻으려고 하면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뭘 봤죠? 책을 보거나 아니면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밑줄 치면서 메모도 하고, 그죠? 그리고 글도 써가면서 사색과 사유를 했는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집을 가고 싶어요. 그럼 뭘 끄집어내요? 핸드폰을 꺼내요. 그리고 나서 맛집 한 다음에 검색,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정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스마트해지고 속도도 빨라졌는데 문제는 뭘 안 쓰게 돼요? 이제 머리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 우리의 뇌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머릿속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이야기고요.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이요, 콘텐츠가 되고 뭐가 되는 시대요? 돈이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생각이요,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기획서나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이 이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비즈니스로 직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과 글의 시작점이, 말과 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생각이에요, 생각. 머리. 이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 문제는 이 생각을 두서없이 하면 두서없이 뭐 하게 됩니까? 말하게 되죠. 우유부단하게 생각하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글과 생각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예전에는 말 따로 글 따로 이제 배우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뭘 배우려고 한다? 생각 정리. 생각을 정리할 때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전문 툴이 있다라는 것, 전문 도구가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마인드맵 한 번쯤 다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상하게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마인드맵을 가지를 치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잘 안 돼요. 가지를 치면 칠수록 생각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져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는 알고 있는데 뭘 모르는 거냐? 가지를 치는 원리를 알지 못하더라. 구조, 가지. 구조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심 토픽. 아무리 많은 토픽이 있어도 중심 토픽을 기억하세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지금부터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누구만? 세종대왕만 생각할 거예요. 중심 토픽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요 토픽. 세종대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거를 주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방예술, 과학, 정치, 교육문화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위 토픽. 세부 가지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복잡해요? 세부 하위 토픽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선 이제 가지 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가지 치는 방법도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는 기르면 원숭이 엉덩이에서 어디까지 가요? 이걸 우리는 연상의 가지라고 해요. 떠오르는 대로 직관적으로 정한 이 가지가 바로 태종, 태조, 조선. 이게 바로 연상의 가지인데 우리가 마인드맵을 보면서 왜 이해가 안 되냐? 나중에 다시 보잖아요, 연상의 가지는. 아이디어는 떠올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적었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식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분류가지. 이렇게 분류도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가지. 이게 질문가지거든요. 질문하자라고 하면은 질문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질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스킬,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자, 주한이는 갔었다. 뭐가 궁금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한마디로 하면 육하원칙. 육하원칙, 육하원칙 이 말을 기담아 드시면 좋습니다.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글 쓰고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말하고 생각하신다면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